근데 한 가지 방법은 요 측지만 이렇게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쭉 이렇게 훑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농밥밭TV 배미호가피농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다시 이제 고추에 대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고추밭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이제 고추 재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쭉 익세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이 추비에 관한 영상을 이제 보여드렸었고요. 근데 사실 고추 추비할 시기, 그 시기에 그 고추 겨순 제거 요것도 이제 같이 해주면 좋은데, 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5월 초에 그 저온 현상 때문에 제 고추도 어김없이 저온 장애를 받아 가지고 생장이 조금 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추를 심은 거는 4월 28일 이때 고추를 심었었고, 거의 한 달 동안 요 녀석들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가 5월 중순쯤 되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온 장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아미노산 계열 그런 이제 영양제를 두 번 정도 이제 연면시비를 해줬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저온 장애가 이제 회복이 되고 이제 자라야 되는, 이제 팍팍 자라야 되는 요 시기에 맞춰서 그 추비를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 고추 상태는 요 정도까지 이제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되면은 고추가 요만큼 컸다면은 이제 보통 겨순 제거를 해줘요. 자, 그럼 고추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추가 자라날 때 요런 잎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측지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잎과 잎 사이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측지가 발생이 돼요. 얘네들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요 측지만 이렇게 딱딱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측지만 제거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부터 그냥 잎까지 싹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난 그냥 빨리빨리 후딱 하고 끝내는 게 좋다.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쭉 이렇게 훑어버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전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방법은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고추를 대량으로 이제 많이 재배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측지 제거를 하기 위해서 일일이 손 하나하나 따기에는 뭐 시간이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훑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저같이 이제 고추를 그렇게 많이 재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이 고추 생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이파리들, 아직 생생하죠? 얘네 이파리들은 놔두고 이 순만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 이거는 사실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생각했을 때 뭐가 더 편하다 아니면 뭐가 더 좋겠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잎을 남겨두고 측지만 요 이제 겨순만 이렇게 제거를 해요. 저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싹 모아 가지고, 자, 이렇게 모아서 요건 반찬으로 쓰고 이렇게 측지만 제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고추 방아다리 여기 이렇게 첫 번째 갈라지는,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을 방아다리라고 하고요. 측지는 이 방아다리 밑으로 쭉 이제 이 겨순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 자, 이 잎이라는 거는 고추나무가 이제 생장을 하면서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그런 동화 산물들을 고추 생장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고추가 열리면은 고추가 이제 크는데, 그리고 밑에 이 지하에 있는 뿌리가 생장하는데, 이런 위아래로 이제 양분들을, 여기서 만들어지는 양분들을 위아래로 이제 보내주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방아다리 밑에 있는 잎들이 이 고추나무의 이제 뿌리 쪽으로 양분을 더 많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을 싹 따버린다 치면은 아무래도 뿌리 쪽으로 가는 양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이게 육안으로 봐서는 고추 생장하는 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수는 있겠지만,
약간이라도 더 이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항상 이제 잎을 남겨놓고요. 이 하위 잎들은 뭐 요거는 이제 떡잎이죠. 떡잎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 없으니까 제거를 해주고, 만약에 이제 하위 잎이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거나 좀 누렇게 된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위 잎인데도 불구하고 생생하다면 저는 항상 남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추를 미식 재배했다면은 물론 이거를 다 따주는 게 좋을 거예요. 좁게 심고 이제 고랑 넓이도 좁은 경우에는 통풍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싹 제거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널찍널찍하게 심었다 하시면은 이건 제거하지 않고 이렇게 놔둬 줍니다. 이거는 생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저는 항상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추 겨순을 제거하면서 이 밑에 잡초, 이쪽에 보면 잡초가 조금 있는데, 자 이렇게 겨순 제거를 하면서 하면서 자 밑에 이렇게 잡초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잡초들 어릴 때 제거해 주는 게 나중에 힘이 덜 들게 됩니다. 잡초도 크면은 제거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 싹 정리해 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겨순 제거할 때 꼭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 겨순에 보면은 진딧물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쭉 겨순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옆면 나무에서 진딧물이 좀 보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은 이 진딧물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겨순 작업할 때 꼭 진딧물 확인하시고, 진딧물이 보인다 싶으면은 오후 늦게나 아니면 이른 아침에 진딧물 약으로 방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고추나무가 요 상태까지는 솔직히 뭐 그 탄저병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탄저병 같은 경우에는 이 고추나무가 어느 정도 크고 고추 열매가 달리고 이쯤부터 예방 차원에서 뭐 비 온 후 이럴 때 이제 탄저병 방제 이런 거 해주면 좋을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고추 겨순을 제거해 주는 작업은 조금 시간도 걸리고 좀 더디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얘한테는, 고추나무한테는 더 도움은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하고 있고, 보여드린다고 하나 훑긴 했는데 갑자기 고추나무가 불쌍해졌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런 점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또 겨순 작업 꼭 이제 해주실 때는 숨만 따든지 아니면 훑든지 그렇게 해서 겨순 정리 잘 해주시고, 이 다음에는 그냥 고추가 무럭무럭 잘 자라도록 뭐 물 관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물 관리는 따로 필요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1차 추비 안 하셨다면은 추비는 꼭 한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다고 뭐 추비를 몇 번 하는 건 아닙니다. 딱 요 시기에는 추비를 딱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달 간격 대략, 예, 그 이후에 필요하다면은 뭐 2차 추비 이런 걸 할 수는 있고요. 그래서 겨순 작업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고추는 이제 계속 잘 자랄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병해충 관련된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키가 많이 커서 이제 고추 유인줄, 이게 이제 2차 유인줄을 작업할 때가 오겠죠. 그럼 그때 아니면은 중간에 이제 뭐 방제를 해야 될 일이 있다 싶을 때 또 다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